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아마 제 소식을 좀 궁금해하셨던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철인 왕후랑 관련된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삭제한 거는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적은 사실 처음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철인 왕후 관련해서 인지웅TV나 퍼플튜브, 구독자 40만 명이나 되는 퍼플튜브에서도 올렸었는데,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플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재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삭제가 되었을까? 그 제작사에서 삭제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네, 제가 이렇게 큰 제작사에서 제 영상을 삭제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야, 정말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기적이구나. 대단한 거구나. 우리 한국 엔터 업계에서, 와, 정말 그큰 손들, 그 어떤 권력자들을 이어내고 이렇게 세계 1위가 되었다는 게 정말 기적이고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야겠다. 방탄소년단처럼, 네, 실력을 기르고 제 유튜브 채널이 더 힘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좀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자주 이렇게 비디오를 올리기 때문에 늘 구독해 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구독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한국의 문화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는 그런 정보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힘내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류를 열심히 취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물론 외국에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한국이 어떤 분단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류 취재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문화의 어떤 확산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을 강하게 해서 자주적인 어떤 평화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외교겠지요.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는 거. 정말 그 우리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력이 세져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자긍심이 없다면 한국의 문화가 퍼져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한국말, 한글부터 시작해서 한복이라든지 전통 기화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그 정말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아름다운 그 정과 마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더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한류 관련해서 여러분께 취재하고 그리고 더 한류 확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선한 영향력이 이길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엔젤맘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본인의 유튜브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런 영상 올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MC 선아도 화이팅! 우리 국민들 힘내세요!